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김우현이고요. 오늘 1교시 학생분들이 항상 너무나 기다리시는 왕초보 차트반 호동쌤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의 슬로건이 바로 이 뒤에 보이시는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 입니다. 항상 내 계좌는 손실만 나고 있어서 그리고 항상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좌절하고 계시는 학생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초부터 여러분들의 실력 쌓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호동쌤과의 수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교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리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호동쌤과 함께 실전 차트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차트반 호동쌤 모셔보도록 할게요. 호동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또 활기차게 저희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호동쌤, 네. 저 오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 저희 수업이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저희가 작심삼일이라고 네.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점점 좀 스포트가 떨어지는데 저희 수업 학생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또 다 열정적이시긴 하지만 네.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네.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공부라는 게 네.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반복된 일에 지치거나 내지는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포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인 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고 매일매일 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투자자들이 쫓아간다라는 게 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큽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서 정보는 인터넷에 넘쳐 흐르거든요. 홍수예요, 홍수. 예, 홍수입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인터넷을 보든 TV를 보든 정말 많은 종목들은 여러분들 눈앞을 스쳐갑니다. 매일 자, 근데, 쏟아져요. 그렇죠. 네. 막 정말 뭐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종목 선물은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실전 차트를 딱 켰을 때 어떻게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말 우리 왕초보 차트반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재밌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를 하면서 풀어보고 네. 예, 틀리면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때요? 틀리면 네. 저희 수업 때 틀려야죠. 그럼요. 예, 네.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정말 창피한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이번 기회에 아, 왜 이렇게 되는가 네. 이유를 좀 알아가시면서 정말 재밌게 열정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쨌든 제가 어제도 노란톡에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100선을 예,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렸는데요. 정말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받으시고 나서 네. 그래도 야 호동쌤 좀 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건지, 네.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동쌤, 오늘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네. 강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애교뿜뿜 학생님이 이 호동쌤이 어제 주신 차트 기본 100을 직접 다 프린트를 하셨다고 올려주셨어요. 이거 지금 다 책처럼 만드셔가지고 프린트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여기 너무 감사하다, 열공해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호동쌤이 원하시는 그 자세잖아요. 네. 뭐 제가 뿌듯한 것도 좋지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예, 다 뽑아서 사실 시중에서 살실 필요 없이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뽑아서 정말 50페이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50페이지 넘는데 뭐 한 권의 책입니다. 책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뽑아가서
이거를 사실은 대충 훑어보고 또 어느 순간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네. 집어던져 놓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이가 날가 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반복해서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난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왕초보 차트반 교실에다가 그래도 이렇게 실전 차트 배워보니까 실력이 좀 늘더라. 나 실전 매매하면서 뭔가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런 얘기해야 제가 여러분들 또 보람이 느껴지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이게 주말까지 반납하시는 그런 보람이 좀 느껴지셔야 될 텐데요. 그럼요.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오늘 아직까지 이 실전 차트 뭔지도 몰랐고 오늘 방송 처음 봐서 이걸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제가 노란톡에 이렇게 실전 차트 100을 올려드릴 겁니다. 실전 차트 100선을 올려드릴 거고요. 요 자료를 이렇게 열어보면 정말 제가 실전 차트에서 어떤 식의 패턴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승 전에는 어떠한 패턴이 나오고 이러한 패턴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실전에 많이 볼 수 있는 상승 반전형 캔들의 패턴은 상승 장악형, 관통형, 샛별형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들 적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 근데 다양한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뭐 잡다한 걸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공부 잘한 학생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주변 머리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실전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 포착을 해서 그것만 쏙쏙 배우시면 되거든요. 제가 실전 차트 100선에는 딱 그러한 부분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기술적 분석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을 배워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초보 탈출, 기출문제 100선까지 같이 풀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나는 실전 매매를 하는데 뭔가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늘 차트 100선까지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동쌤의 자료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가 50선이 선 공개가 됐었는데요. 차트의 기본 100선입니다. 바로 저희가 실전 매매에서 만날 수 있는 차트들, 급락 전 차트 그리고 급등 전 차트는 어떤 게 있는지 예시 차트와 함께 호동쌤이 직접 설명을 다 적어서 만들어둔 자료입니다. 실전 차트 마스터 하려면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첫걸음으로 다셔야 합니다. 차트의 기본 100선인데요. 어제 50선 미리 선 공개가 됐었습니다. 총 100선 저희가 담은 실전 차트를 앞으로도 공개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차트의 기본 100선 원래 이제 선 예약을 받아가지고 예약한 학생분들 한해서 전달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하셔서 어제 50선이 미리 선 공개가 됐었습니다. 어제 이제 예약받은 분들만 드린 게 아니라요. 어제 저희 강의실에 입장한 학생분들께 모두 드렸는데요. 아직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이 잠깐 보여주신 화면 저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저희가 드리는 차트의 기본 100선입니다. 밑에 보시면 관통형 캔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 세력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호동쌤이 그냥 차트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여기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자세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실 입장하시는 분들께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가 맞고요. 어플 실행해주시고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왕초보 차트반이라고 6글자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의실 저희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자료 수업 끝나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1500분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시스템상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0분도 남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입장하셔야지 차트의 100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호동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강의 나가보도록 할게요.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본격적으로 왕초보 차트반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오늘도 저희 기본기 강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네. 어떤 거 배워보나요? 그동안 이제 실전 차트들을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어제 이제 신규 상장주 예, 캔들 두 개 가지고 네.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정말 다들 네. 너무 어렵다고. 아니 캔들이 네. 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다들 네. 좀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우리 네. 정말 캔들 두세 개만 보고도 정말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경험치를 쌓아놔야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그쵸. 높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의 이제 난이도를 낮춰서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 보면서 오늘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제 화면입니다. 자, 요거 이제 신규 상장주냐라고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신규 상장주가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가 아닌데요. 자, 오늘은 어제하고는 조금 캔들이 다르죠. 캔들이 다른데 자, 요거 가지고 제가 가볍게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기 퀴즈인가요? 네, 네. 바로 이제 문제고요. 네. 자, 캔들 두 개입니다. 양봉과 음봉입니다. 양봉과 음봉만 가지고도 자, 나는 이거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건 하락 나올 거라고 나는 판단한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캔들 두 개만 갖고 어떻게 하냐. 네. 난 모른다. 이거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저희 강의실인데요. 학생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2번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호동쌤. 토실토실님은 2번이고요. 우주님도 2번이라고 하셨고 지금 태리님이 긴가민가 할 때는 안 사는 게 상책이라고 또 정답을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1번, 2번이 지금 반반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호동쌤, 오늘 쉬운 거 맞나요?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쉬운 겁니다. 네. 자, 쉬운 거고요. 근데 아까 이제 긴가민가 할 때는 안 사는 게 안 맞다. 사는 게, 네. 네, 그분이 정답입니다. 자, 네. 여러분들, 정말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고, 제가 아까, 제가 차트백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그냥 방구석에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책을 그냥 한번 보고 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되고요. 제대로 해야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내가 이 기본기도 잘 안 돼 있고 이거 가지고 헷갈려 죽겠는데 여기다 그냥 일단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마우스부터 올라가서 이제 매수를 눌러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애매하게 어설프게 알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차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방금 봤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여기 이후에 주가가 약 2개월 정도 하락을 하더라. 자, 그런데 2개월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차트는 월봉이기 때문에 2개월이 아니라 여러분들 꽤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하락했네요. 네, 꽤 많이 빠졌는데요. 자, 방금 봤던 캔들 뭡니까? 자, 이 캔들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윗꼬리가 좀 깁니다.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캔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왔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이전 캔들 보게 되면 자, 역망치형 캔들이고 대량 거래량이 있습니다. 역망치형 캔들의 대량 거래량이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 자, 인터넷이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역망치형 대량 거래량. 매집봉이다. 매집봉인데 음봉 나오고 나니까 거래량이 적네? 이거 매도가 적게 나간 것 같아. 아직 안 나갔다. 어. 아직 매수 쓰고 있다. 소위 네. 말해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아직 안 나갔다. 네. 자, 요거는 매집봉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겠죠? 아니, 고점이니까 떨어지겠지. 에이, 역망치형 캔들이 바닥에서 나오면 안 떨어져.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보면서 헷갈리신다면 제가 드리는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 안에서 그중에 3강 안에 이게 있습니다. 바로 후군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후군형 캔들이 뭐냐면 양봉하고 음봉 두 개가 나왔는데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봉이라는 거는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시초가 대비 종가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몸통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매수와 매도 중에서 매수세가 이겨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세의 방향성을 탔는 건데, 자, 근데 다음 날의 음봉을 보게 되면 음봉 시초가가 갭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는 매수세가 장 초반까지는 이어졌는데 장중에 매도로 훅 바뀌면서 시초가 대비 종가가 멀리 밀려버렸죠. 그러면 불과 매수는 전날과 오전까지만 나온 거고 장중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방향성이 바뀐 겁니다. 특히나 전날 양봉에 몸통 50% 구간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자, 요걸 이제 흑운영 캔들. 자, 흑운영 캔들은 뭐라고요?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패턴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것도 아직 좀 잘 몰랐구나. 알긴 알았는데 좀 약간 자세하게까지는 잘 몰랐다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을 받아가신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거, 난 주식을 5년 했지만 좀 헷갈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받아가셔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트입니다. 그 다음 차트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는 고점에서 이제 역망치운 캔들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저점에서 역망치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자, 역망치운 캔들과 대량 거래량. 이거 여러분들 제 출제 의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노란톡에 남기시면 됩니다. 자, 나라면 이거 매수한다. 1번 남기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나라면 이거는 관망한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기시면 됩니다. 오, 좋습니다. 네. 지금 1번이 쫙 올라오고 있어요, 호동쌤. 네. 다들 저 차트를 보면은 매수하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JY 높은 삼님도 1번이고요. 지금 거의 1번으로 통일을 하는 약간 분위기인데 테리님은 틀림없이 2번이라고도 올려주셨고요. 1번이 좀 많은 분위기예요, 호동쌤. 저도 근데 네. 어디서 많이 주워듣기로는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 역망치면은 사야 된다, 이제 간다. 네. 약간 이런 거 많이 들어서 네. 저도 이번엔 정답을 1번이라고 좀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동쌤? 자, 네. 여러분들. 자, 네. 우연 학생도 놀라지 마시고 네. 시청자분들도 놀라지 마시고요. 뭐 틀려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이 5년을 하셨든 10년을 하셨든 정말 주식을 20년을 하셨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낡은 달처럼 주먹질 한다고 우리 정말 프로 격투기 선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잽이 안 됩니다. 왜? 기본기부터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가 선입견,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를 깨버리시고 다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망치운 캔들의 다음 날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죠. 더 떨어졌네요. 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 뭡니까? 자, 역망치운 캔들의 대량 거래랑 매집봉이다. 이거는 주가가 상방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다.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역망치형 매집봉, 역망치형 매집봉. 이게 공식이 여러분들 성립이 안 됩니다. 역망치형 매집봉, 이거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 전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역망치형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캔들을 볼 때는 몸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몸통. 몸통이라는 게 뭐냐면 시초가에서 장중에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꼬리라는 거는 결국 고점에 누군가는 샀지만 엄청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밀린 거고 밀리면서 종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시초가 대비 종가까지는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지만 꼬리라는 부분은 뭡니까? 매도세. 그렇죠. 네. 결국 장중에 매도로 인해서 밀렸다라는 뜻인 겁니다. 매도로 인해 밀렸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본전 회피 심리로 인해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꼬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집봉이 아니라
매물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캔들의 종류 2강 안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영망치형 캔들은 망치형 캔들을 거꾸로 뒤집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들 인터넷이나 기본적으로 서점에서 책을 사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가에서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걸 의미해서 하락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저가에서는 신규 매수세의 유입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에 누구나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저점에서는 떨어졌잖아요. 왜? 왜 떨어졌을까요? 자, 다음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 자, 영망치형 캔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통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몸통과 꼬리가 길이가 비슷하다면, 이거는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반대로, 몸통이 엄청 길고 꼬리가 짧다라는 건 뭐예요? 장중에 올라갔다가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매우 강했다. 그러니까 매수가 상대적으로 우위로 이제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꼬리가 엄청 길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꼬리라는 건 매도가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매집봉이 아니라 매수가 누군가는 들어왔습니다. 저점 매수는 들어왔으나 아직까지도 위에서 내려 찍어버리는 매도가 엄청 많다. 그러면 이런 캔들은 사실은 추가 상승보다는 떨어지거나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호동쌤, 네. 근데 가끔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영망치의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올라갈 때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00%가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네. 요 캔들, 이제 몸통이 좀 큰 캔들 같은 네. 경우는 사빠형 캔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요 캔들이라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자, 그리고 영망치형 요 중립적인 캔들이라면 네. 다음 날 봉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 다음 날 이 몸통의 중반 이상만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망치형 매집봉 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영망치형에서 샀다가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사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영망치형을 네. 무조건 매집봉이 아니라 세력이 들어왔다. 도대체 그 세력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20살 때부터 시작해갖고 네. 제가 지금 대략 18년 됐습니다. 한지 네. 제 나이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제 나이가 나와버렸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세력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못 만나보셨죠 아직? 그럼요.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알 수가 없는 거를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캔들 하나를 봤을 때 몸통이라는 건 매수세라는 건 알 수 있고 꼬리라는 거는 매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꼬리가 길면 꼬리가 길수록 매도세가 세다라는 거고 반대로 몸통이 크고 다음날 그 몸통을 지켜준다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거고 네. 그럼 영망치형만 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봉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말 내가 주식을 그동안 5년을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인터넷 보고 뭐 어디서든가 이제 주워 들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기술적 분석 요약강, 10강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정말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10강 안에 여러분들 정말 뭐 부족하다. 내가 자료에서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10강 받아가신 다음에 여기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노란톡에 남기시면 언제든지 제가 노란톡에 추가 설명까지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 노란톡 평소 쓰시는 곳에 왕초보 차트반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0909 누르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방송 끝나고 요 자료들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있는 차트를 보면서 호동쌤이 저희한테 이제 퀴즈를 내보고 실제로 맞춰보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호동쌤이 기존에 주셨던 그 기본 자료들만 보면은 거기 안에 다 이미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만 완벽하게 숙제한다면 호동쌤이 내시는 문제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호동쌤이 보여주셨던 이 배경 빨간색에 있는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안에 캔들부터 거래량, 이평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 호동쌤이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쉽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바닥에서 터지는 역망지형은 무조건 급등한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으시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뒤에 있는 빨간색 배경이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입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강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보시면서 초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기초를 다지고 나서 다음 스텝이 바로 초보 탈출 기출문제 100선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료 모두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거고요. 기출문제 저희가 100선 풀어보시고 정답지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고요. 왕초보 차트반이라고 여섯 글자 검색해주세요. 저희 강의실 오픈 채팅방에 나옵니다.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호동쌤이 수업 끝나고 바로 이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차트의 100, 이게 바로 배경이 그 노란색인 배경이 그 강의 자료고요. 지금 드리는 이 기술적 분석 10강은 배경이 빨간색인 자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또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학생분들 받아보시면서 잘못된 내용도 좀 다시 바로잡아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지금 보니까요.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120자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조금 서둘러서 입장하셔야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동쌤, 오늘도 쉽다라고 하셨는데 많이 지금 오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쉬운 거죠. 네. 쉬운 건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게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동안 잘못된 선입견들 좀 깨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넷이 발전된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올바른 정보를 찾아보는 게 지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기술적 이 분석 요약강 10강과 더불어서 차트 100은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았던 것보다도 제 주관적인 생각도 생각이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책들 가지고 네. 예, 이론서를 가지고도 다 제가 반영해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셔서 예,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트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강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망천 캔들이 아까 나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 우리, 혹시 이건가요, 네. 호동쌤? 지금 거예요? 빨간색 이평선에 걸려서? 이평선에 걸려서? 네. 그것도 일단은 정답은 맞습니다. 네. 정답은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나 보네요. 네. 제가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망치형 캔들만 보고 무조건 진입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게 역망치형 자체적으로만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이전에 보게 되면 이게 이평선 저항도 맞았지만 이전에 여기에서도 이제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뒤에 차트를 다 지우고 나면 사실 이 거래량도 얘 대비해선 작아서 그렇지 이전 추세 대비하면 생각보다는 좀 큰 겁니다. 큰 거고 오히려 여기 음봉들에 대한 저항과 역망치형 이 저항이 계속 일치하는 구간인데요. 자, 음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적 있었죠. 음봉은 뭐라고 했습니까? 음봉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우리가 종가까지 그대로 이제 밀리면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대 음봉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엄청난 매도, 그러니까 엄청난 매물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와 더불어서 이 캔들의 몸통 중간은 반드시 매물대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 캔들은 상승을 의미할까요? 하락을 의미할까요? 자, 상승을 의미한다 생각되시면 1번을 남기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거 하락을 의미한다?
2번을 남기시면 되고요. 우리 우연 학생도 네. 이게 뭘까요? 이걸 상승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의미할까요? 이 캔들 두 개가. 아, 이 캔들 두 개가요? 네. 상승을 의미하는지 하락을 의미하는지? 네네. 저는 우선 하락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네. 배웠던 게 이제 장대 음봉 가운데가 매물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중간 정도를 받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역망치가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캔들은 하락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학생분들의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토실토실 학생님부터 2번이 쫙 나오시고요. 주우주 학생님도 2번이라고 하셨는데 가끔 1번이 있긴 한데요. 호동쌤, 다들 지금 2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영구영구 학생님이 장대 음봉 50%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하락일 것 같다라고 주관식으로도 올려주셨네요. 네.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캔들은 같은 역망치형 캔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이거는 상승일 것 같은데요. 왜요? 이거는 50%를 더 위에까지 네. 뚫었으니까 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상승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는 또 지금 학생분들이 저처럼 1번을 올려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역망치형 캔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역망치형 캔들이 나와도 이전에 장대 음봉이 하나 있다라면 완전히 이거는 판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역망치형 캔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장대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 자체가 엄청난 매도를 의미하는데 이 시초가를 넘는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 몸통 50%를 넘는다면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최소한 절반 이상을 뚫고 올라가면 그만큼 매도세를 이겨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0%를 넘다가 실패를 하고 밀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고요. 자, 반대로 이거는 이제 50%를 넘어가면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건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성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거는 매수로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방향성이 바뀐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진행되다가 매수 들어올 것 같더니만 그대로 다시 이제 하락세로 그대로 추세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역망청이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장대음봉을 넘어간다면 이게 오히려 매수 맥점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아, 저희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네.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오. 왜냐하면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를 네.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다음 차트 하나 또 보면서 예,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이제는 아시겠죠, 뭐. 네. 자, 이거 상승할 것 같다. 자, 안 적겠습니다.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 남기시면 되고, 아니다, 하락할 것 같다. 2번 남기시면 되고. 네. 자, 캔들 두 개 갖고 어떻게 알아? 네. 3번 남기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3번. 네. 상승할 것 같다가 1번이잖아요. 네네. 지금 쫙 1번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토끼님은 2번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님 1번, 달리자님도 1번이시고, 아, 열공에서 돈박석의 학생님은 잘 모르겠다, 3번이라고 올려주셨는데, 거의 다 한 99%가 1번이라고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효동쌤. 네.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대요. 네. 자, 네. 그럼 바로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방금 문제 낸 곳은 여기입니다. 방금 문제 낸 곳은 여기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음봉이 아니라 올라갔다 빠진 예, 역망치형 캔들이죠. 음봉 역망치형, 바로 유성형 캔들입니다. 자, 유성형 캔들 다음에 양봉이 나왔는데 몸통의 50%를 넘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락 추세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분들 패턴의 해석보다는 투자자들이 지금 상승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하락으로 포지션 취하고 있느냐, 방향성의 의미를 갖고 자꾸 보시면 좀 더 이제 차트를 보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역망치형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량의 유성형 캔들 나왔지만 다음 날에 양봉이 뚫고 올라가더라. 이걸 저라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스킬을 하나 이제 알고 가시는 겁니다. 자, 방금 얘기 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요약강 10강 안에도 있고요. 패턴들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 나는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다 하시면 기술적 분석 10강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실전 차트들에 대한 부분들도 차트 100에 넣어놨으니까 차트 100까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저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꽤 부시는 수업입니다. 호동쌤이 이 방금 내셨던 퀴즈들 다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 차트와 함께 설명 다 적어주셨는데요. 이 내용만 우리가 알았다면은 호동쌤이 내시는 퀴즈 다 아셨겠죠. 호동쌤이 이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을 배경을 빨간색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 제일 중요한 스텝 1이기 때문에 호동쌤이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중요하게도 만드셨습니다.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강 보시면은 캔들부터 거래량 이평선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이 책을 별도로 안 구매하셔도 다 기초를 잡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 이제 기초를 다 닦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보 타출 기출 문제 100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실전 문제를 이제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좀 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자료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톡에서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왕초보 차트반 6글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는 강의실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오픈 채팅방이에요.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호동쌤이 수업 끝나고 직접 강의실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차트백입니다. 이게 세 번째 스텝, 제일 마지막 스텝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나서려면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트의 기본 100선, 차트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만날 수 있는 급등전 차트, 급락전 차트, 대표적인 차트 패턴들을 호동쌤이 직접 적어서 올려주신 차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사전 예약 받았었잖아요. 근데 사전 예약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50선은 선 공개를 해서 강의실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더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왕초보 차트반 검색해주시고요. 나오는 그 방 있잖아요. 1,400분 가까이 계시는 그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0909번 걸려있고요. 이제 100분 정도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스템상 1,500분까지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동쌤과 함께 왕초보 차트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동쌤입니다. 기존의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같은 기본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왕초보 차트반을 통해 실전 입문에 앞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차트반 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 수업은 빨리 지나갈까요? 호동쌤, 아직 진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제 수업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바로 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차트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변형을 줬습니다. 캔들 3개입니다. 캔들 3개인데요. 네. 자, 십자형 캔들인데, 아랫꼬리가 되게 깁니다. 망치운 캔들 같습니다. 꼭 잠자리형 캔들 같기도 하고. 자, 지금 차트 보고 자, 여러분들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생각되시면 노란 쪽에 1번 남기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거 또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락이요? 네. 장대 음봉 50% 지금 두 번 다 못 넘은 것 같아서 네. 하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문제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올려주신 정답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와 달리 1번을 올려주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홍촌님도 1번이고요. 동탄빌딩님도 1번이고 정답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1번, 2번이 약간 갈리지만 호동쌤, 제가 보니까 한 60%는 1번이라고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상승 반전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아닌가요? 것 같으세요? 네. 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요. 글쎄요, 우리 차트를 보면
이 잠자리형 캔들, 네, 내지는 십자형 캔들 같죠? 네. 십자형 캔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들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예, 추세 전환형 캔들이라고 하죠. 네. 이 십자형도 보통 고점에서는 십자형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십자형이 하락하다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십자형이 나오면 상승 반전한다. 아, 역시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전한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정답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방금 문제 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방금 문제 낸 구간이 저기고. 자, 차트 보면은 캔들이 요 칸마다 네 개죠? 주봉 차트입니다. 아. 자, 주봉 차트인데 지금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여섯 달 떨어진 겁니다. 진짜 학생분들 힘들게 하는 차트예요. 네. 자, 여러분들 6개월 물리게 됩니다. 6개월. 네. 6개월 물립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연 학생이 그래도 반장이라서 아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장대음봉 아까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형 캔들 이거 하나 보고 야, 뭔가 이거 변곡점이야. 아랫꼬리가 긴 거 보니까 이거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장대음봉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 매수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거래량은 작잖아요. 힘이 작다란 말이죠. 근데 장대음봉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매도 물량인 겁니다. 그럼 이 장대음봉의 몸통 50%를 넘으려면 강한 거래량에 실린 양봉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매물을 맞고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대음봉 자체에 대한 의미를 더 이제 두시는 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을까. 역망치형 캔들 잘못 보셨다가는 네. 떨어집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호동 쌤. 저희가 항상 그동안 그냥 그 십자형 캔들 자체에만 그리고 역망치 네. 자체에만 나오면은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네. 게 페인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을 여러분들 그냥 한번 훑어보고 나 좀 네. 이제 알아 주십죠. 좀 한다. 이게 네.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렇네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식하시려면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면 여러분들 계좌 손실로 직결이 됩니다. 지금 시간에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전 매매에서 이렇게 손실 보면 그거는 진짜 천만 원, 이천만 원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단순하게 십자형은 변곡점이야, 추세 전환이야, 역망치형은 매집봉이야 이런 의미를 두고 보지 마시고 아 추세가 매도세가 되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매도가 진행 중이구나 방향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호동 쌤. 선샤인 학생님 이거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자! 자료 보고 공부했더니 맞았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이거 다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 10강에. 네, 맞습니다. 아. 뭐 기술적 분석 10강 안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실전 차트 100선 안에도 다 이렇게 내용들 적어놨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예, 여러 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뭐 자료를 못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난 지금 정말 왕초보인데 나 주식한 지 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한 달, 두 달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5년, 10년 하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모래성을 쌓는 게 아니라 탄탄한 성을 쌓으셔야 되고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 받아가셔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네. 받아가셔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동 쌤, 그 번개풀 학생님이 저희 오늘 아까 그 프린트해가지고 자료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올려주신 학생분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100점입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아. 진짜 자료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네, 저는 오. 뭐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네. 결국 그게 다 네. 뿌듯하시죠. 네, 뿌듯하시죠. 아, 네, 뭐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고요. 네. 이게 어쨌든 방송할 때 저도 기운이 나는. 또 하나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방송을 또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 경험이 쌓여서 네. 실전에서 녹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 얼마 없으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인데요.
자, 이번에는 캔들을 좀 여러 개를 놔둬 봤습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 상승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하락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 생각되시면 1번,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입니다. 마지막 캔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2번, 1번, 네. 내릴 것 같으면 2번인데요. 아, 오늘 학생분들이 참여도가 너무 좋으신데 답을 좀 볼게요. 두삼이 5186님이 2번이라고 하셨고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 짱언니님이 1번이라고 하시고요. 지금 답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호동쌤, 문제가 조금 어렵나 봐요. 캔들이 늘어났잖아요. 학생분들이 네. 지금 정답이 1번, 2번으로 갈리고 있거든요. 네. 정답이 도대체 뭔가요? 네, 정답은요.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역망치 캔들의 대량거래량 아닙니까? 음봉인데 그래도 양봉이라고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거래량이 증가했고 역망치형 캔들. 자, 정답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이 꽤 오래 진행이 되더라.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유는 역시나 여기 장대 음봉 있습니다. 자, 이 몸통, 몸통을 넘어가지 못하고 장중에 돌파 시도는 했으나 윗꼬리를 만들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대 음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장대 음봉인데 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못 넘어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파 시도했다가 못 넘어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매물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만 오더라도 팔려고 하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도 쫓아갔다가 물린 사람들은 여기만 와도 팔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대 음봉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장대 음봉의 몸통 50%를 넘지 못했죠. 역시나 이 구간을 또 넘지 못합니다. 자꾸 이런 매물대가 쌓여가니 얼마나 이 위험한 구간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자꾸 매매 실수하면 진짜 계좌 손실로 직결되니까요. 우리가 오늘 시간은 진짜 역망치형 캔들 좋아하지 마시고 네. 장대 음봉을 잘 보자라는 이 오늘 교훈. 네, 오늘의 교훈이고요. 네. 네, 교훈보다도 어쨌든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대 음봉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이러한 차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차트를 정말 많이 보시는 겁니다. 주식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전 종목 차트를 많이 보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정말 뭐 수만 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직결되지 뭐 특별한 비법 배운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은요, 실전 차트 많이 보셔야 되고요. 실전 차트 많이 보시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요약 10강에서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하나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보셔서 배우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100선 안에는 제가 실제로 실전 차트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하나 사례들을 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요게 일단은 제가 상편을 50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50선을 이번 주까지 드릴 거고 오늘 제가 1500명 딱 만료가 된다. 네. 예, 지금 한 100분 정도만 바로 입장하시면은 아니요, 끝날 것 같아요. 80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동생. 네? 80분밖에 안 남았어요. 80분인가요? 네. 예, 선착순 80명까지만 네. 제가 오늘 입장하시면 예, 다음 주에는 하편 50개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늘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차트의 기본 100선 이제 어제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50선을 미리 선공개를 했고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50선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차트의 100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스텝이 다 있습니다. 세 가지 스텝을 밟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기본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분석 요약본 10가, 이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 기존을 여러분들이 기본에 먼저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분들의 강의실에 굉장히 인증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선샤이님도 보신 것처럼
이거 다 지금 뽑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인증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또 학생분들이 오늘 강의 너무 재밌다 항상 하시면서 요즘 너무 실력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왕초보 차트반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09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잠시 후에 호동쌤이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네요. 왕초보 차트반 호동쌤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